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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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행이다. 긴장되잖아, 이거. 괜히 짧다고 해서 뭐 좋을 건 없잖아요. 이걸 믿든 안 믿든 간에, 그쵸? 근데, 오, 많이 길어졌다. 신기하죠? 실제로 한 1cm 정도는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아주 공을 들여서 기도를 드렸거든요. 아, 이런 게또 믿겨지더라고요, 저는. 제 미래는 좋답니다. 오늘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잠들 수 있겠어요. 뽀뺐냐? 꼽자. 라오스는 제게 잊고 지냈던 마음의 평안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다음날 와프 사원을 떠나 돌아오는 길 근처의 한 마을에 들렀습니다. 아침은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큰 선물입니다. 라오스의 아침은 라오스 사람만큼이나 따뜻하고 정겹습니다. 자전거나 수레에 물건을 실어 파는 모습이 분주하기만 합니다. 한 소녀가 자전거에 채소를 실어 팔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집안 형편 때문에 아침마다 거리에서 채소를 팔고 난 뒤 학교에 가야 한다는 소녀. 문득 라오스의 10대 소녀인 그녀의 일상이 궁금해진 저는 그녀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무작정 야채를 파는 소녀가 학교에 가야 된다 그래서 너무 기특해서 한번 쫓아봤어요. 약간 실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궁금한 것도 못 참잖아요, 제가. 올해 15살인 소녀의 가족은 총 10명. 역시 집안 형편은 넉넉지 않아 보였습니다. 신발을 벗은 그녀의 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세속적인 기준으로 바라보자면 많은 것이 부족하고 모자란 현실. 그런데 그녀의 표정에선 현실에 찌든 어두운 그림자는 좀처럼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그녀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그토록 해맑은 미소를 간직할 수 있었을까요? 1인당 국민소득 $800.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라오스. 이 나라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다른 어느 나라의 사람들보다도 진정 더 행복할 수 있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 신비로움과 순수함을 잃지 않고 있는 땅. 진정 이곳과 이곳 사람들을 지켜주는 힘은 무엇일까요?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라오스인들의 순수함은 아닐까요? 언뜻 보면 같은 나무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자세히 보니까 이 불상은 돌로 만들어 놓고 있고 그걸 이제 나무 줄기들이 이렇게 휘감고 있는데요. 마치 이 나무 아래서
부처님이 메콩강을 지켜주는 듯한, 이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인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훨씬 영험한 기운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라오스의 마을 구석구석에는 어린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도 넘쳐납니다. 어? 뭐야? 머리 떨어뜨리지? 어느 곳이나 아이들은 맑고 순수하겠지만 특히 이곳 라오스의 아이들은 마치 그 옛날 가난했던 시절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부모님 세대 어릴 때 사진 보면은 이런 느낌, 진짜 교복 입고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좀 단정하게 깎고. 제가 시간여행을 해서 마치 1950년대, 60년대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상상상상 상상상상 마이 너른 운동장이 있는 것도 번듯한 놀이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모여 웃고 떠드는 게 전부인 아이들. 그냥 짐작하기로 그냥 사람 이름 부르는 것 같은데 팬팬팬팬 이렇게 쫓아만 하면 돼요. 쫓아만 하면 애들도 좋고. 뭐 제가 약간 바보가 돼도 상관없어요.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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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은 마냥 좋아합니다. 누구라도 라오스를 여행해 본다면 선하고 순수한 이곳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물은 물대로, 산은 산대로, 그 본래 모습 그대로인 곳. 사람들의 삶도 자연과 하나입니다. 욕심 없는 선한 미소에 인간도 신도 모두 행복한 땅 라오스. 라오스는 우리 마음 속에 살아있는 아름다운 시절입니다.